네, 이번에는 상형 문자와 관련된 AI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AI에 관심이 되게 많죠? 얼마 전에 챗GPT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게 참 대단한 게 제가 어떤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마치 사람이 대답하는 것처럼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막 뉴스에서 계속 화제가 됐었잖아요? 뭐 변호사 시험을 통과했느니, 뭐 대학생들이 이걸로 뭐 숙제를 대신한다느니, 이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그것뿐만 아니고 번역도 되게 잘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아까 답변을 이렇게 영어로 번역을 해라 라고 하면 이렇게 순식간에 아주 정확하게 번역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AI와 관련해서 사람들이 요새 또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딥러닝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걸또 많이 합니다. 이 사진에 있는 사물이 뭐냐, 뭐 이게 개냐 고양이냐, 이거는 이미 딥러닝 모델을 이용해서 어떤 사물의 인식률을 높인 그런 모델들이 많이 개발됐고요. 이제 그거를 뛰어넘어서 실제로 딥러닝 모델로 그림을 그리는 이런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지금 보시는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이런 툴이고요. 여기다가 제가 그림을 그릴 건데 프롬프트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어떤 여인을 그릴 거고, 고대 이집트의 의상을 입고 있고, 그다음에 놀라워하는 그런 표정을 짓고 있고, 좀 실사 같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프롬프트에 치고 나서 제너레이트 버튼을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줍니다. 근데 좀 어째 표정들이 평범하죠? 놀란 표정 같지가 않고. 그러면 이렇게 한번더 버튼을 눌러주면 여러 장을 생성해줍니다. 자, 이번에는 가운데 있는 이 사진이 좀 놀란 표정 같네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아주 쉽게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형 문자를 공부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AI를 이용해서 상형 문자를 인식시킨다. 다음에 이걸 번역하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이집트 여행을 하다가 상형 문자를 발견했는데 이 부분의 뜻이 너무 궁금하다. 그럼 사진 딱 찍어서 이 부분을 인식시킨 다음에 번역해서 무슨 뜻인지 알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구글이 이미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 Fabricius라는 그런 툴이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Fabricius라는 툴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막 기뻐하실 것 같아요. 아, 이제 그 머리 아프게 상형 문자 공부 안 해도 된다. 막 힘들게 내가 만든 그 유튜브 영상 보면서 골치 아프게 막 공부할 필요 없다. 막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기대하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면 아직 이게 이렇게 성능이 좋지는 않습니다. 상형 문자 인식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또 번역하는 것도 그렇고, 아직 성능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이 Fabricius 툴을 쓰려면 여전히 여러분들이 상형 문자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이걸 어떻게 쓰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구글 화면에서 Fabricius라고 이렇게 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일 앞에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이 결과를 클릭을 하면 이런 페이지가 열립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화면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세 개의 메뉴가 나옵니다. Run, Play, Work.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Run에서는 이 Fabricius가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 여러분이 배우시게 될 텐데 사실 이렇게 도움은 안 됩니다. 뭐 여기서 상형 문자의 원리라든지 그런 내용은 전혀 배울 수 없고 그냥 이 Fabricius가 어떤 식으로 돌아간다. 이 정도만 간단하게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플레이 부분에서는 여러분이 찾고 싶은 단어를 상형 문자로 어떻게 표시하는지 그렇게 알려주고, 그다음에 이 워크 부분이 이제 제가 주로 다루게 될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먼저 이런 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막 뭐라고 써 있는데 뭐 6개의 스텝을 거쳐서 상형 문자에 대해서 알려줄 거다 이렇게 써 있는데 뭐 모르시면 넘어가셔도 됩니다. 별로 뭐 중요한 내용 없고요. 밑에 있는 넥스트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또 뭐라고 막 써있죠. 저는 다 아는 내용이라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단계에 오게 되면 처음에 먼저 뭘 하냐면 이렇게 상형 문자를 그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은 안 드렸는데 이거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휴대폰이나 태블릿 같은 모바일 기기에서는 접속이 안될 겁니다. 이게 데스크탑 전용이라서 노트북 열고 여기 접속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있으면 좋은 게 뭐냐면 펜이 있으면 좋거든요. 그래서 요즘 노트북 같은 경우 펜이 달려서 나오잖아요. 아니면은 와콤에서 나온 그런 펜타블렛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작업하기 편합니다. 자, 여기서는 그림 그리는 연습을 하는데 이 상형 문자는 MN 두 소리 글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따라서 그린 다음에 밑에 있는 체크 리절트를 누르면 100% 일치한다 이렇게 써 있고요. 자, 두 번째 보이는 문자는 이거는 헛소리 글자 2죠. 그래서 이렇게 마찬가지로 따라서 그리고 밑에 있는 버튼을 눌러주면 98% 일치한다. 잘했다.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스테이지로 넘어갑니다. 뭐라고 써 있는데 관심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면, 자, 상형 문자 이거 앙크 세 소리 글자죠. 자, 이 상형 문자가 3초 뒤에 사라진답니다. 이렇게 사라지고 나면 똑같이 그리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100%잘 그렸다네요. 자, 이거는 소수리 글자 N이죠. 물결 모양의 상형 문자. 이것도 역시 대충 이렇게 그려주고 버튼 누르면 100%. 자, 그 다음에 이거 헤케트. 이거 새소리 글자죠. 뭔가 지배를 상징하는 그런 상형 문자고요. 역시 이렇게 그려주면 100%. 저야 뭐 워낙 잘 알기 때문에 아주 쉽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스테이지로 넘어가죠. 이거랑 똑같이 생긴 상형 문자를 고르는 거고요. 이렇게 골라주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스테이지로 이렇게 넘어가죠. 뭐라고 주절주절하는데 관심이 없으니까 넘어가고. 자, 보시면 이 상형 문자 같은 경우는 완벽하지 않고 왼쪽 부분이 좀 손상된 걸볼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 워크 메뉴에 가서 작업을 하면 이런 경우가 빈번하게 생기거든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손실된 부분을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이렇게 트레시홀드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이렇게 높여서 진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컴퓨터가 좀더잘 인식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식을 하면 호술 글자인 우 이렇게 100% 인식을 합니다. 자, 그 다음 글자로 넘어가면 이거는 수죠? 두술 글자. 왕을 뜻할 때 쓰는 상형 문자. 역시 가운데 부분이 손실돼 있고, 그리고 이렇게 흐린 부분을, 트레스홀드 부분을 높여서 진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결과를 체크하면 또100% 나왔습니다. 너무 쉽네요. 별로 배우는 것도 없고. 자, 다섯 번째 스테이지. 혹시 또 뭐라고 써 있는데 뭐 관심 있는 분들 읽어보시고요. 자, 이건 어떤 방향으로 상형 문자를 읽어야 되나? 제가 이거 기초편에서 이미 말씀드렸죠. 사람이나 새가 보고 있는 방향이 시작점이다. 그래서 얘들은 지금 왼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상형 문자들은 왼쪽에서 오른쪽을 읽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 마지막에 있는 헛소리 글자 우가 왼쪽을 보고 있죠. 그래서 역시 이것도 왼쪽에서 오른쪽. 그 다음에 이거는 다 반대로 되어 있죠.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 그래서 또 100%. 자, 이번에 마지막 스테이지인데 여기서 하는 건 뭐냐면 이 상형 문자를 보고 뜻을 올바른 순서로 배치를 하는 겁니다. 일단 이 상형 문자가 지금 카르투시에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파라오의 이름이라는 걸알수 있고, 그리고 이걸 음역해보면 아시겠지만 이건 투탕카멘을 의미하는 그런 상형 문자입니다. 자, 먼저 제일 앞에 있는 이 단어는 아문신을 뜻하는 단어죠.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건 살아있는 이미지. 그리고 뒷부분은 태베의 지배자. 그래서 이걸 배치를 하는데 지금 오른쪽에 보면 단어들의 뜻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걸 이제 배치를 해볼 거예요. 이런 식으로 먼저 제일 앞에 리빙이 오고, 살아있는, 그 다음에 이미지, 그 다음 아문, 그 다음에 태베의 지배자. 이렇게 배치를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배우는 건 끝났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메뉴인 플레이 메뉴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플레이 메뉴를 들어가 보시면 무슨 메신저 같은 이런 창이 하나 뜹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고맙다 상형 문자를 어떻게 표시를 하느냐 이렇게 눌러 보시면 이런 식으로 상형 문자를 표시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 사랑이란 단어는 어떻게 표시하느냐 이런 식으로 표시한다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불은 이런 식으로 캣 라고 한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참 재밌긴 한데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상형 문자를 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상형 문자를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여기다 붙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런 식으로 이 상형 문자에 갈디너 코드가 복사가 되고 이 상형 문자 자체로는 복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집트 상형 문자의 사전으로 활용하면 참 좋았을 텐데 문제는 이 상형 문자가 직접 복사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어떤 다른 텍스트 에디터나 워드 같은 그런 걸로 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좀 약간 활용하는데 좀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렇게 이모티콘들 있잖아요. 이걸 누르면 이것과 비슷하게 생긴 그런 상형 문자들을 이렇게 찍어주긴 하는데 이 상형 문자가 복사가 안 되니까 이거를 뭐 다른 데쓸 수도 없고 여기서 보기는 재밌지만 활용성은 낮다. 좀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메뉴인 워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워크에서 할 거는 뭐냐? 우리가 어떤 상형 문자가 있는 사진을 찍잖아요. 그럼 그 사진에 있는 상형 문자가 뭔지 그걸 이제 머신러닝을 통해서 인식을 하고 그것과 관련된 해석을 이렇게 해주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오른쪽 아래에 데스크탑 온리라고 써 있죠. 이거는 모바일 기기에서는 작동이 안 되고 여러분들이 PC에서만 접속을 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걸 눌러도 반응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팝업 창을 막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팝업 창이 뜰수 있도록 해주셔야 여러분들이 제대로 다룰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첫 화면이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작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에 있는 스타트 프로젝트 버튼을 누르면 이제 여러분들이 작업을 시작할 수가 있고요. 자, 제일 먼저 할 일은 뭐냐면 우리가 해석하고 싶은 그런 상형 문자 그림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여기다 똑 떨어뜨려 놓으면 되는데, 자, 이 상형 문자는 뭐냐면 제가 전에 다뤘던 네페르탈리 무덤 있잖아요. 그 무덤에 등장하는 그런 문구입니다. 그 문구를 제가 다시 상형 문자를 타이핑을 해가지고 그 그림 파일로 만들어서 이렇게 가져온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 그림을 쓰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실제 그런 상형 문자 사진은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역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래 있는 버튼을 클릭을 하면 다음 화면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그다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일단 우리가 관심을 갖는 부분을 지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뭐 이거는 얼마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다이 부분을 지정을 하고요. 이렇게 지정을 할 때는 이 말키 툴을 써서 이렇게 네모를 감싸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쭉 감싸주면 뭔가 하나 생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감싸고 난 다음에 여기 보이는 이 액티브라고 써진 체크박스 있잖아요. 이걸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체크를 해주는 순간 갑자기 상형 문자가 나타나죠. 자, 이렇게 해줘야 이 프로그램에서 상형 문자를 인식할 수 있게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있는 레벨 슬라이드 바가 있잖아요. 이거는 아직은 안 써도 됩니다. 지금 이 상태가 이미 흑백 이미지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컴퓨터가 인식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게 실제 사진이 되잖아요. 그럼 막 색도 섞이고 약간 음영도 생기고 막 그래가지고 컴퓨터가 인식하기 힘든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걸 이제 조종하는 그런 슬라이드 바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뒤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무시하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 할 일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아까 런 부분에서 했었던 거 있잖아요. 어떤 상형 문자에 빠진 부분이 있으면 채워넣고 그 다음에 글자를 좀 더 진하게 하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자, 그런 작업을 하게 되는데, 여기는 뭐 워낙 글자가 뚜렷하게 잘 나와있기 때문에 딱히 작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작업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체크 표시를 해서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고요. 이거는 지금 필요 없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넘어가고 나면 그 다음 할 일은 뭐냐, 제일 처음 해봤던 마키 툴이 나타났죠. 근데 이번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는 네모난 건데, 이거는 여러 개의 글자를 선택할 때 쓴 마키 툴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있는 그 비정형으로 생긴 마키 툴은 이거는 글자 하나하나 선택할 때 그렇게 쓰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지금 테스트로 한번 전부 다 선택을 해보고 어떻게 되나 보겠습니다. 이렇게 전부 다 선택을 하죠. 자, 그리고 나서 조금 기다리면 얘가 이렇게 글자 부분을 인식을 합니다. 그러면은 글자 부분에 이렇게 색이 달라져 있죠.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알파벳이 써있는 네모난 이상한 도형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 머신러닝으로 글자를 인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버튼 누르게 되면 얘가 이제 글자를 하나씩 하나씩 읽으면서 글자를 찾습니다.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시죠. 첫 번째 글자는 못 찾았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X1 잘 찾았고, 세 번째 틀렸고, 네 번째 틀렸고, 이렇게 쭉 찾습니다. 비교적 잘 찾긴 하는데 좀 틀린 부분이 많아요. 자, 이럴 땐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글자를 찍어가지고 제가 직접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먼저 제일 앞에 있는 글자는 그건 가디너 코드 Q1이죠. 그래서 Q1 이렇게 찍어주고, 그 다음에 얘도 사실은 이게 아니고 H8입니다. 그래서 H 가서 이렇게 8 눌러주고, 그 다음에 이것도 잘못됐죠. 이것도 여성을 형상한 상형문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B로 가야 되고요. B1로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잘못됐죠. 이거는 입술 모양의 상형문자입니다. 그래서 D 카테고리로 가서 밑에 21 이렇게 고쳐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잘 됐고, 얘는 내부 두 소리 글자였죠. 이거는 V 카테고리 있습니다. 그래서 V로 가서 쭉 내려서 30번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상형 문자는 이거는 하늘을 뜻하는 거였죠. PT 두 소리 글자였고, N 카테고리에 1번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인식을 시켜주면 되고, 그 다음에 해석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시면 translation이라고 있죠. 이렇게 눌러보면 상형 문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밑에 더 내려보면 자동 해석하기 누르면 뭐 이렇게 쭉 뜨는데, 그렇게 잘 되진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T는 이건 그냥 소리에 불과한 건데, 이거를 빵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전부 다 이걸 빵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놨죠. 그리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R을 전치사로 해석을 해놨습니다. 이 R도 사실은 이 단어에서는 그냥 소리를 뜻하는 그런 역할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여기 또 의미를 부여해서 이렇게 해석을 이상하게 해놨네요. 그리고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원인은 뭐냐면, 제가 아까 처음에 이걸 상형문자를 인식시키려고 마키 툴로 전부 다 묶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센텐스 아래 단어 하나로 이렇게 모든 상형문자가 다 묶여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해석이 좀 더 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단어별로 끊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게 좀 아깝긴 하지만 싹 다 지우고 이번에는 단어별로 좀 끊어가지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마찬가지로 직사각형 모양의 마키 툴을 쓸 건데, 이번에는 여기까지만 이렇게 묶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이시스를 뜻한 단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묶게 되면 좀 약간 시간이 지난 후에 이런 문자들이 인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센텐스가 하나 나오고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단어,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이렇게 네모나게 그려줍니다. 근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직사각형 모양의 마키2 같은 경우는 서로 겹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겹치게 되면 앞에 인식한 부분을 지운다고 나오죠. 그래서 이 정사각형 모양의 마키2를 쓸 때는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게, 이전에 했던 거와 겹치지 않게 이렇게 조심해서 그려야 한다는 거고요. 대신에 그 아래에 있는 한 글자씩 인식할 수 있는 그 마키 툴 있잖아요. 그거는 얼마든지 겹쳐도 됩니다. 이거는 겹쳐져도 이렇게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툴에 또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그걸 조심해서 사용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별개의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먼저 센텐스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직사각형 고르고요. 그 다음에 조심조심해서 닿지 않게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좀 있으면 두 번째 단어가 생겼죠. 그리고 이렇게 세 개의 문자가 있다고 얘가 인식을 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단어, 이건 네테르라는 단어죠. 이거는 한 문자가 한 단어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래에 있는 말키툴을 써서 얘만 따로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일부러 이상하게 그렸는데 이런 식으로 다른 문자와 겹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죠. 근데 제가 실수를 한게 이거는 앞에 있는 단어랑 별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역시 센테스를 먼저 선택을 해준 다음에 이 말키툴을 고르고 이런 식으로 그려줍니다. 그러면 얘가 하나의 별개의 단어로 따로 인식이 되고요. 자, 그다음 마찬가지로 또 센텐스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말키툴을 그려줍니다. 근데 겹쳤죠? 또 지운다고 하니까 이걸 쓰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다시 한 글자만 고르기 위해서 이렇게 센텐스 고르고 이런 식으로 묶어줍니다. 이게 제가 네티에르 문자를 좀 잘못 묶었더니 계속 겹쳐가지고 지워지네요. 그래서 다시 그려줬고요. 자, 그 다음 뒷부분 계속 이어서 하면 또 역시 센텐스 먼저 선택을 하고요. 네모난 말키툴 골라서 그리면 또 겹치죠. 자, 다시 조심조심 센텐스 누르고 사각형 툴 누르고 이렇게 선택하면 두 글자 인식됐습니다. 자, 마지막 제일 아래에 있는 하늘에 사는 패트, 이것도 센텐스 누르고 이렇게 고르면, 자, 이렇게 단어별로 하나하나 인식을 했죠. 아까 마찬가지로 이 ABC 써 있는 요 버튼을 누르면 얘가 또다시 인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까와 결과는 비슷합니다. 인식 제대로 하는 글자는 제대로 인식이 됐고, 이제 몇 글자들은 인식이 잘안 되는데 이제 이런 경우에 다시 바로잡아 줘야 되겠죠. 먼저 이거 아까 마찬가지로 Q 카테고리에 있는 상형 문자고요. 그 다음 이거는 H 카테고리에 있는 달걀 모양의 상형 문자죠. 그래서 H로 가서 8 골라주고, 이것도 여성을 뜻하는 상형 문자 B 카테고리 가서 1 골라주고, 그 다음에 얘도 D 카테고리에 있는 상형 문자를 고쳐주고 다 됐고, 그 다음에 자 이거 내부였죠. V 카테고리 30번 쭉 내려서 골라주고, 그다음 마지막 이거 N 카테고리 있었죠? N1. 그래서 N으로 가서 이렇게 골라주고 됐습니다. 자, 이제 해석을 한번 해보면, 자, 보면 아까보다 좀더 보기가 쉽죠? 아까는 전체가 다 하나의 단어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단어별로 끊어져서 좀더 보기가 쉽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하시려면 결국에는 상형 문자를 아셔야 됩니다. 저는 워낙 잘 아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단어인지 끊을 수가 있는데, 상형 문자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비록 AI 기술을 이용해서 상형 문자를 어느 정도 인식은 하지만 이게 완벽하진 않다. 결국에는 상형 문자를 잘 알아야 된다.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자동 해석 이 버튼을 눌러보시면 단어가 뜹니다. 근데 첫 번째 단어 완전 틀렸죠? 이거는 빵이랑 전혀 관련 없는데 자꾸 빵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자, 그럼 두 번째 단어도 마찬가지로 이 R이 그게 아닌데 자꾸 막 R에만 집착을 해가지고 이상한 뜻만 보여주고 있네요. 자, 쭉 한번 더 내려보겠습니다. 그 다음 부분에서, 오, 드디어 이 R8 이 부분에서 좀 해석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면 갓 이렇게 뜻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음역도 나와 있죠. 내체류. 그래서 이걸 클릭을 했을 때 바로 들어가면 좋은데 그 기능은 없는 것 같아요. 복사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냥 이게 끝인 것 같습니다. 그냥 뭘딱 클릭을 했을 때 이게 자동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것까지는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 내려보면 그 다음에 어머니란 뜻이잖아요. 뭐 어머니하고 전혀 관련 없는 그런 내용만 나오고 있고. 자, 그 다음 더 내려보면 이 부분도 해석이 제대로 됐네요. 주인, 마스터 이런 뜻이었죠. 자,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들 다 직접 써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뜻이 뭔지, 이 부분의 음역이 뭔지 여러분들 직접 타이핑을 해서 넣어야 되고요. 여기서는 단지 뜻을 해석하는데 좀 도와주는 그런 역할밖에 안 되고 그거마저도 별로 도움이 안 되네요. 자,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 4번에 annotate라고 있죠. 이 부분은 그냥 뭐 주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어떤 특정 부분에 뭔가 의견을 남기고 싶다 그러면 이 부분을 선택을 한 다음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남기고 밑에 버튼 눌러주면 이 부분에 대한 그 의견 같은 것이 이렇게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여길 보시면 이런 식으로 어떤 그림인지, 어떤 상형 문자 그림이 쓰여져 있는지 정보 같은 것들이 다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프로젝트를 지우거나 다운받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번 두 번째로 할건 뭐냐면, 지금까지는 어떤 정제된 그런 상형 문자 사진을 이용을 했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실제 사진을 가지고 어떻게 상형 문자를 인식을 시키고 분석을 하는지 그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스타트 프로젝트를 누르고요. 그다음에 그림을 가져올 건데, 자, 먼저 제목을 이렇게 쓰고요. 작성한 사람도 쓰고요. 그 다음에 사진을 가져올 건데, 자, 이 사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크리에이트 버튼 누르게 되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고요. 자, 보시면 왼쪽 위에 어떤 툴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다 직관적이라서 딱히 설명 안 드려도 될것 같습니다. 먼저 손바닥 모양은 위치를 조절하는 거, 그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는 확대 축소하는 거, 뭐 그런 건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될것 같고, 마찬가지로 제일 먼저 해야 될게 뭐냐면, 우리가 이 네모난 그 말키 툴을 써가지고 어떤 부분을 해석할지 먼저 지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금까지 했던 부분이 어디 있냐면 바로 이 부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렇게 마키 툴로 쌍 마크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 해야 될 중요한 작업이 뭐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기 액티브 이 체크박스를 꼭 해주셔야 되고요. 그럼 이렇게 체크박스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사진이 흑백 이미지로 바뀌게 됩니다. 이걸 왜 흑백 이미지로 바꾸냐면, 사실 머신러닝 할때 컬러는 필요 없거든요. 우리가 어떤 문자인지 인식시키는 게 중요한데, 이게 상당히 많이 연산 과정이 들어가요. 그래서 컬러이거나 형태가 복잡하거나 이러면 굉장히 연산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산의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단순하게 흑백으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자, 그 다음 제가 보여드리지 않았던 이 레벨이 하는 역할은 이렇게 음영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너무 많이 올려버리면 전부 다 검게 나오죠. 그리고 너무 낮게 되면 이게 또 문자가 제대로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적당한 선에서 배경은 하얗고 글자는 검게 이런 형태가 나타나도록 살짝 조절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조절이 됐으면 이렇게 해서 흑백 이미지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직 완벽하진 않죠. 지금 쓸데없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필요 없는 부분을 지우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서 그려넣는 그런 작업을 할 건데, 그런 작업을 하려면 드로우 이레이즈 이 액티브 체크박스에 클릭을 해서 이런 식으로 활성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주게 되면 이제 왼쪽에 펜이랑 지우개 모양의 아이콘이 활성화가 되죠. 그리고 그 아래 있는 아웃라인스, 이거는 그 윤곽선만 보여줌으로 해서 좀더 작업하기 편하게 해주는 건데 뭐 딱히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끄고 작업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겉에 있는 쓸데없는 부분은 다 지워야 됩니다. 이거는 문자 인식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싹 지워야 되고요. 근데 이 부분은 워낙 작업이 지루해서 제가 좀 빨리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깨끗하게 좀 작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해야 될 일은 이제 마찬가지로 단어별로 이렇게 잘라서 문자를 인식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부분, 이렇게 네모난 마키 툴을 이용해 가지고 이시스 부분을 이렇게 묶어줍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네 개의 글자가 있다고 나오고 있죠. 자, 그다음 두 번째 부분 역시 말키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묶어줍니다. 이때 조심하시라 그랬죠. 이게 위에 있는 부분하고 닿게 되면 이전 부분이 지워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건 한 글자짜리니까 이걸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묶어주면 되고, 이거는 다른 부분이랑 닿아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다음 글자 이렇게 묶어서 인식을 시켜주면 되는데, 사실 이렇게 묶어주면 안 되죠. 왜냐하면 두 글자이기 때문에 이 글자 하나하나 따로 묶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일단 이건 나중에 고치기로 하고 일단은 그냥 넘어가고요. 다시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이 글자 네모난 마키 툴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해주면 아까처럼 이렇게 글자 인식을 시켰고요. 자, 이런 식으로 단어별로 이렇게 분리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할 일은 이제 문자를 인식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알파벳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얘가 쭉 인식을 합니다. 근데 보면은 단어 안에는 상형 문자보다 더 많은 글자들이 인식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부분부터 가보면, 자, 여기 인식을 못했죠. 인식을 실패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했었던 Q 카테고리에 있는 의자 모양의 상형 문자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줄 모양의 상형 문자가 있습니다. 이건 비슷한 게 없는데 이게 왜 생겼지? 궁금하잖아요. 그때는 여기 보시면은 이 말키투라고 비슷하게 생긴 이 아이콘이 있잖아요.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 어떤 부분이 이런 식으로 인식을 했나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클릭을 해보면 이 부분에서 이게 상형 문자가 이렇게 인식이 됐다 보여주는 거고요. 이 부분은 잘못 인식이 된 거죠. 지우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있는 이 지우개 버튼 이거를 클릭해서 없애주면 되고요. 자, 이 부분은 보면은 이렇게 빵 모양의 상형 문자 있죠? T. 근데 이건 인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X 카테고리로 가서 바꿔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이 글자 역시 또 인식이 잘못됐죠? 지워주면 됩니다. 지우고, 그 다음 이 부분, 이거는 역시 또 인식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H8로 다시 이렇게 바꿔주고요. 그 다음 이 부분도 B 카테고리에 있는 이 상형 문자로 바꿔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단어 인식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서 두 번째 단어로 계속 진행을 해보면, 자, 이거 인식 잘 됐고, 다음 뭐 보나마나 잘못됐겠죠? 바로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그 다음 이 부분 인식 잘 됐네요. 넘어가고 다음 부분, 자, 이거는 입 모양의 상형 문자인데 이게 인식이 잘못됐네요. 그래서 얘를 또 상형 문자를 바꿔줍니다. D 카테고리로 가서 21이었죠? 그래서 D21로 바꿔주고, 나머지는 다 잘못됐을 거라는 걸뭐 아실 수 있죠? 그래서 다 지웁니다. 자, 그 다음 단어, 이거 신을 뜻하는 내체를 상형 문자 있잖아요. 인식이 잘못됐네요. 제가 좀 너무 그림을 못 그려서. 그래서 얘도 R 카테고리로 가서 이렇게 바꿔주시고, 자, 그 다음 단어
이거는 제가 실수를 했죠. 이거 원래 한 글자씩 따로따로 했어야 되는데 두 글자를 하나로 묶어버렸더니 이렇게 이상하게 인식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얘를 일단 지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일단 지우고 다시 인식을 시켜볼게요. 자, 먼저 sentence 여기 클릭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먼저 클릭을 해야 이게 이 문장 안에 있는 단어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먼저 이걸 클릭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한 글자짜리 말키툴을 써서 이런 식으로 둘러싸주고, 그리고 글자를 인식하라고 시키면 얘가 전혀 엉뚱한 그런 글자를 내보냅니다. 그러면 여기가 G14니까 이런 식으로 고쳐주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순서가 네체르 문자 다음이었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걸 이렇게 순서를 옮겨줍니다. 이게 끝이 아니죠. 이거하고 연결해서 밑에 T가 또 소리를 나타내주는 그런 표음 문자로 계속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월드라는 이 부분을 클릭을 하고 다시 말키툴을 써서 이렇게 묶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알파벳 아이콘을 누르면 얘가 또 인식을 하겠죠. 자, 제대로 인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X 카테고리 가서 이렇게 이거라고 이렇게 알려주고요. 자, 그 다음 단어 제가 또 실수했었죠. 이건 원래 두 개의 별개의 문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를 묶으면 안 되는데 하나를 묶었기 때문에 또 다시 인식을 시켜줍니다. 이런 마키툴을 써서 먼저 내부 문자를 따로 묶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T도 이런 식으로 묶어주고요. 그 다음에 알파벳 모양 아이콘 누르면 얘가 인식을 하겠죠? 근데 인식을 잘 못하죠? 둘다 틀렸네요. 그래가지고 먼저 앞에 있는 거는 내부 V 카테고리로 가서 30 이렇게 바로 잡아주고, 그 다음 문자는 빵 모양의 상인 문자니까 이것도 X1 이렇게 바꿔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거, 이거는 패트 두 소리 글자였잖아요. 그래서 그냥 따로 인식시키기가 귀찮아서 그냥 바로 고쳐주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순서랑 제대로 다돼 있고요. 자, 그럼 아까 마찬가지로 해석을 해보면 뭐 제대로 안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뜻이 쭉 나오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전혀 맞지도 않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찬가지로 제대로 해석이 되는 부분은 이렇게 이 아랫부분에 있는 네티르 부분, 이 부분만 좀 해석이 제대로 됐고, 그 다음에 이쪽 주인에 해당하는 이 부분 여기도 해석이 제대로 됐고, 이거 외에는 뭐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 이 해석에 연연하지 말고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단어들을 찾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줍니다. 뜻을. 처음에 있는 이 단어는 이지스죠. 그 다음에 이 단어는 위대한 거, 그 다음에 신, 어머니, 주인, 그 다음에 하늘. 그리고 뭐 밑에 음역도 하면 좋은데 뭐 귀찮아서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뜻을 다 종합을 해보면 이렇게 위대한 이지스, 신들의 어머니, 하늘의 주인. 이제 이런 문구가 된다고 이렇게 쓰면 되고요. 자, 그다음 4번. 뭐 별로 주석 남길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부분은 이것들의 정보. 그래서 이거 좀더 내려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 문구에서 어떤 상형 문자가 몇 번이나 등장했나 뭐 이런 정보들이 나옵니다. 뭐 크게 도움이 되진 않네요. 뭐 이렇게 해서 Fabricius를 어떻게 쓰는지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용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걸 정말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여러분께 어쨌든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 툴이 좀더 도움이 되는 거는 어떤 모르는 상형 문자가 나왔을 때 문자를 인식하는데 약간의 도움을 줄수 있다. 또 어떤 단어 같은 경우도 가끔 맞는 경우는 있다. 뭐 그런 정도로 뭐그 정도만 아시면 될것 같고요. 뭐 유용하게 쓰실 분들은 유용하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많이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이게 점점 더 좋아지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를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 같은 평범한 사람들도 좀더 쉽게 상형 문자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